자, 지난 두 시간을 이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 뉴스타트는 결국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인간의 약이나 현대의학의 의술로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치유할 수는 없으니까. 고혈압을 고혈압약으로 일시적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모든 치료는 증세 치료 일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치유가 되려면 뭐가 정상으로 회복돼야 됩니까?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야 돼.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물질로서는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우리 몸에 정상 유전자로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던 유전자가 변질되었다. 그 변질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에너지 때문에 된 거예요. 왜? 유전자는 뭐니까? 물질이니까. 뭐라고 부르는 물질이니까? DNA 핵산이라는 물질이니까. 예.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 지배를 받잖아요. 응? 계란도 삶으면 어떻게 돼? 딱딱해버리잖아. 모든 물질은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도 DNA라는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그 유전자라는 물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그 에너지, 그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그것은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에너지가 뭐예요? 자,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맨날.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전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뭐라고?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체 전자파. 아, 참나. 생체 전자파뿐 아니라도, 어떤 전자파든지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체 안에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우리 핸드폰 전자파도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 유전자로 엑스레이가 변질시킬 수 있어요. 전자파는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자파의 종류가 있어.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좋은 전자파가 있고 나쁜 전자파가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결에도 좋은 물결이 있고 나쁜 물결이 있다. 나쁜 물결은 성난 물결이다. 좋은 물결은 뭐예요? 잔잔한 물결이다.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도 좋은 전자파, 아주 결이 물결처럼 결이 아주 좋은 전자파는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 이런 나쁜 전자파는 어떻게?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세포를 암세포가 되게. 자,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의 결, 이런 결일까? 이런 결을 베타파라 그래요. 이런 결을 뭐예요? 알파파.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면 유전자는 회복돼. 생체 전자파가 계속 베타파.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를 뭐라 불러요? 감마파라 이래. 감마파. 근데 근데 이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가 알파파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저는 병 낫는다고 생각해요. 강의 들어놓고도 모르니까 잘 안 낫지.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거를 알아야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병을 낫게 해 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문자가 오면 이렇게 대답을 뭐예요? 확실하게 딱 때려주면 그 놈의 자식 한마디도 뭐예요? 할 말이 없어. 그 문자가 그렇죠? 나는 지금 네가 의사로서 생각하는 치료의 차원이 뭐예요? 이렇게 다르다. 현대의학이 이거를 가르쳐 주느냐? 아니다. 그럼 할 말 없어, 친구.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자신 있게 내 주장을 할 수 있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확고해지는 거. 근데 문자 올 때마다 흔들거려. 아니, 그것도 바보가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약사를 마누라로 가지고 있는 뭐 똑똑한 사람이, 응? 이 뉴 스타트의 핵심을 딱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네. 야,
화이팅! 화이팅!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똑똑하다 그래도 별거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기분 좋다가도 친구 의사한테 문자가 딱 오면 뭐예요? 막 베타파가 돼버리는 거야. 네, 베타파.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뇌파는, 이건 헷갈리니까 쳐버리고, 뇌파는 뇌에서 발생해. 네. 그래서, 이 뇌파를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 감마파는 언제 생긴다고요? 어떤 경우에? 뚜껑이 열리는 경우에, 뚜껑. 응? 네. 응? 뚜껑. 으아! 이런 경우. 응? 남편들 뚜껑이 많이 열려요. 누구 때문에 열리는지 잘 알겠죠. 네. 여자들은 이 말을 자꾸 같은 내용의 말을 가사만 고쳐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내용은 꼭 같으니까. 그러면 이 남편들은 이제 한마디만 딱 하면 이제 알았어, 여보, 알았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여자들은 절대로 그만 안 해요. 그 참 희한해. 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남자 뚜껑 열리라고 있는 거거든. 응? 그것도 남자 뭐 죽이는 말. 남자 기 죽이고 자존심 죽이는 말. 그 기회만 잡았다 하면 물고 막 흔든다고. 응? 요때다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탁, 이 약점이 잡혀버렸어. 그래요,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이제 남편 기가 죽고 자존심이 조금 상하지만은 당신 말이 맞다.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면 이제 남자는 더 이상 자존심 죽이는 말을 어떻게 듣기가 싫어. 그래서 여보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면 조금 한 몇 초 후에 여보 이게 몇 번째야? 당신은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래도 또 이랬잖아. 몇 번째? 아, 남자. 그만하라고. 내가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 맨날 알아들었다 그렇게만 하고 말이야. 왜 안 고쳐? 왜 안 고쳐? 내 말이 말 같잖아? 시끄러! 이제 이렇게. 아시겠죠? 시끄럽긴 뭐야 시끄러. 내 말 좀 들으라고. 그 다음 단계 뚜껑 열려 안 열려. 네.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주로 5절까지 갑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5절까지 가면 남자들 뚜껑 열려요. 네. 그래서 이 현명한 여성들은 그 1절 아무리 가도 3절에서 3절까지만 가면 돼. 남편 뚜껑 열리고 유전자 끌 일 있어요. 어디? 그래서 3절까지만 가면 되는데
2절만 하는 여자면 참 좋겠어요. 네. 2절에서만 끝내주면. 네. 네. 여기 우리. 예? 네? 예. 네. 그래서, 5절까지 가면, 알파 파다가, 베타 파다가, 감마 빡! 열려. 그러면 막 이런 거. 비싼 거. 시원하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네? 자,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 결정이 된다. 뇌파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 네? 그렇지.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내 뇌파가 금방 알파파로 변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게 참말이군요. 진실입니다. 진선미가 내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샥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선미, 그 진선미를 다 합친 게 다 잘 합해놓은 거를 뭐라 부른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랑은 내 뇌파를 바꿀 수 있는, 나의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는, 나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네. 그런데 뇌파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인데. 여기서 진, 선, 미, 사랑. 이 내 뇌에 들어오면, 내 뇌에 들어오면, 뇌에 들어오면, 뇌파가 바뀌어.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내 유전자가 바뀐다니까. 이러니까 나는 뉴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의사라는 의사는, 모든 의사는 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의사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내 유전자가 변한 이유도 뭐 때문에 변한 거요? 네. 에너지 때문에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의 일종이다. 물리적 에너지.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이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야. 이건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뉴스타트를 한다. 자, 그러면 뉴스타트 한다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해? 왜?
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자, 성경 속에 진실이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온 우주에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사랑은 없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조건적이며 아름답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이 내 뇌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뇌파,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바꾸어서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나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뭐 때문에 이 강의를 오늘 이 시간에 하느냐 하면 그놈의 문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거를 다시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다. 자, 좀 보세요. 자, 어떻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나중에 미국 가거든 그 의사 친구한테 이거 얘기하세요. 자, 이 무슨 얘기요? 자, 이것도 바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증거예요. 네, 맞죠? 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저게 이렇게 양성자가 저 원자 핵 속에 다른 양성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있을 수도 없어. 폭발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이거를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라야만 돼.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밖에 없어.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게 폭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갖다 놓으면 뭐예요? 폭발합니다. 그렇죠? 폭발하죠. 그러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야,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자, 원자 핵을 주위로 전자가 막 도는데 이게 튕겨 나가면 안 돼. 튕겨 나가지 않도록 뭐예요? 예. 그런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여러분, 빛 있잖아요. 빛. 빛. 햇빛. 전기 불빛. 이 빛이 뭐냐? 빛의 정체가 뭐냐? 과학자들은 빛은 에너지야. 빛이 강하면 뭐요? 열도 나고, 그렇죠? 빛은 에너지야. 빛은 에너지고,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파동. 그러니까, 소리도 에너지 아니요. 소리가 꽝 하면 저 유리창 다 깨져요? 깨져요? 깨져. 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리는 뭘로 존재해?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파라고 그러죠. 음파. 소리, 파동, 음파. 그래서 빛도 그런 파동이다. 파동이다. 그건 에너지다. 빛은 에너지고 파동이다. 빛은 어떤 물질이 아니다. 그 당연한 거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과학이 물리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세상에 빛이 물질이야. 빛이 물질이야. 그래서 물질이기 때문에 빛은 뭐라 불러요? 네? 빛은 뭐라 불러요? 네? 광. 광? 광자야. 이 자란 거는 입자라는 말이야. 입자라는 건 물질이야. 광자야, 알고 보니까. 시가만한 뭐요? 알맹이야. 세상에. 빛이, 그 알맹이야. 그런데 에너지이기도 해.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진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파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입자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 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희한하죠. 네. 이제 빛이 입자라는 것은 확실해. 자, 그렇죠? 입자라도 제가 어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야구공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던져서 공이 날아가면 공은 어떻게 된다고? 파동이 돼, 에너지가 돼버려. 아하, 그러니까 야구공이라는 물질도 뭐를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돼버려? 그 물질, 야구공 물질이 뭐가 돼버려? 없어져. 사실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가 돼버려? 에너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얼음이 한 덩어리 있어. 여기 에너지를 자꾸 가하면 어떻게 돼? 네,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어떻게? 네, 나중에 뭐가 돼버려?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해도 된다 이 말. 에너지가 물체화된 거다 이 말.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빛도 에너지로 돼버릴 수도 있고, 광자란 입체가 될 수도 있어. 그거를, 그런 현상을 그런 현상은 어떤 현상과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턱 나타났다가 뭐예요? 턱 얘기 끝나면 턱 없어져 버려요. 자, 그거 이제 이해됩니까? 인간하고 얘기하기 위하여서는 에너지 레벨을 낮추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얘기 다 끝나면 뭐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우리도 지금도 그래야 돼, 사실은.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영적 에너지가 너무 낮아. 우리는 얼음이야, 얼음. 우리는 얼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자, 얼음. 그 다음 얼음이 녹으면 뭐요? 물이 돼. 자, 이 물은 내가 들어가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자, 사용될 그러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러나 물은 그 3차원적 세계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의 에너지를 더 받으면 수증기가 돼. 수증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수증기 같은 사람이요? 그건 에너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래 얼음 덩어리가 수증기가 된 사람이 있어. 그 어떤 사람이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전화가 오거나 편지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합니다. 박사님, 저는 누구누구인데 제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간 이식 신청을 해놓고 우연히 박사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간이식 안 받고 어떻게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고 그 사람은 뭐예요? 캐나다에 있어. 그러니까 이상구의 영향력이 이상구는 더 이상 이 자리에만 꼼짝 안 하고 있는 얼음 같은 존재는 아니다. 이상구는 물이 됐다가 이제는 뭐예요? 수증기로서 이상구가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게 수증기가 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뉴스타트를 해서 그런 분들이 되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문자 오면 유전자 팍 꺼지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거는 문자 오면 팍 꺼지는 사람은 그건 얼음인데 아직도 녹을락 말락 하고 있는 거예요. 녹을락.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좀 희한한 얘기가 광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광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광자가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가 되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입자고, 무엇에 따라서 다를까? 그 상태가. 자, 얼음 같은 한 사나이가 수증기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뭐예요? 무슨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얼음이 수증기가 된 이유도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광자라는 입자가 수증기처럼 에너지가 된 것도 그럼 뭘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에너지를 받은 거야. 자, 원자, 핵, 양자들이 뭉쳤는데 그게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는 거는 그건 뭐예요? 무슨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연구하다가. 이게 이중성이야. 입자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에너지로 존재해서 파동으로만 존재하기도 하고. 자,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고 하면,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커튼이 탁 쳐져 있습니다. 커튼에 구멍을 한 개 딱 냈어. 구멍 한 개. 그래서 여기서 광자를 쏘았습니다. 광자를 만들어서 쫙 쏘았어. 쏘니까 여기 하얀 스크린에 뭐가 나타나게? 예? 딱 이 점, 요거하고 똑같은 점이 나타나. 하얀 점이. 양 옆에는 깜깜해. 자, 근데요. 여기 구멍을 어떻게 했냐면, 한 개를 더 뚫었어. 더 뚫으면, 원칙대로 하면, 이 스크린이 뭐가 나타나야 돼? 점이 한 개 뭐예요? 더 나타나야 돼. 그러면 과학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꼭 같은 광자를 쏘는데 구멍 두 개 뚫으면 점이 없어져. 점은 없어. 점이 없고 뭐예요? 왜? 네. 그냥 원하기만 해요. 그래서 파동이 나타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구멍 한 개 있을 때는 뭐예요? 광자가 입자로 물질로서 행동을 하던 광자가 구멍 두 개 뚫어 놓으니까 이 광자들이 뭐가 돼버려? 더 이상 입자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에너지로 변해버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눈치 빠른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소.
예, 눈치 빠르게 생긴 사람. 제 법, 눈치 아주, 예? 예? 모르겠, 아니, 그 앞에 눈치 또 빠른 여자. 자, 여기 지금 광자를 쏘았는데, 광자를 쏘올 때는 물질로서 쏘았어. 근데 구멍 한 개 뚫어놨을 때는 뭐요? 끝까지 물질로서 행동을 해. 근데 구멍을 두 개 뚫어놓으니까 뭐요? 물질로 얻은 광자가 여기쯤에서 뭐로 변해버렸어? 에너지로 변해버렸어. 그러면 유치원생한테 물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 유치원. 유치원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 내가 유치원생이라고 치고. 간단하잖아. 광자가 구멍이 한 개인 거하고 두 개인 거하고 뭐예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건 이제 유치원생이 하는 대답이야. 그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광자가 무슨 구멍 숫자를 셀 줄 아는 광자가 어디 있겠소? 그렇죠? 그러면 구멍이 한 개일 때는 광자가 입자로서 물질로서 통과하도록 하고 구멍이 두 개이면은 물질이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면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돼? 허허, 참나.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거는 뭘 받았을 때? 에너지를 받았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물질에다가 뭐요?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물질은 에너지가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자가 물질이다가, 여기에 강력한 구멍 두 개 뚫어 놓으면은 한 개일 때는 그냥 이 에너지가 그냥 통과해 버렸는데 이 구멍이 두 개니까 여기서 아 구멍이 두 개구나를 누가 알아? 영적 존재가 안다 이 말이야. 이 영적 존재가 알고 응 물질이면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로 변화시키자.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뭐를 많이 공급하면 된다? 에너지를 꽉 공급하면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세상에 겉에 구멍이 하나 뚫는지 두 개 뚫는지를 그거를 알고 광자라는 물질을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네,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야. 응? 그러니까 이 원자 핵에도 어떻게? 네, 폭발하지 뭐요? 양성자라는 것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예,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이 광자는 다 뭐요? 에너지로 변해버려. 그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상해서 죽겠어. 왜 이상해? 왜 이상해요, 과학자들? 이해가 돼, 안 돼? 구멍 두 개 있는 거, 한 개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나, 이 말이야, 광자가.
그 과학자들은 왜 설명을 못해요? 왜 이상구 박사처럼 설명을 못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상해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구멍이 두 개일 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이 물질, 광자, 물질로서의 광자가 에너지로 돼버리느냐를 좀 뭐예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복잡한 장치를 해서 이 광자가 구멍을 통과할 때 어떻게 변하는 과정을 한번 뭐예요? 관찰해보자. 그래서 첨단 기계들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첨단 관찰 기계를 다 장치해 놓고 구멍을 두 개를 딱 뚫어 놓고 광자를 탁 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너지가 안 돼. 희한하죠. 에너지가 안 돼. 안 되고 결국은 이 스크린에 뭐가 나타나? 점이 두 개 나타나. 세상에! 그 첨단 기계를 어떻게 치워버리니까 뭐예요? 또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면 첨단 기계로 관찰을 광자가 당하고 있다 없다를 아는 존재는 누구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광자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관찰하겠다고 하면 그냥 광자는 구멍 두 개라도 뭐예요? 입자야. 이 유명한 실험을 관찰자 효과라고 그럽니다. 관찰자 효과. 그래서 관찰자가 놀라운 뭐예요?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온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한국에도 들썩거렸어요. 시크릿 이상 거 이름 알죠? 시크릿. 이만큼 두꺼운 책. 뭐 수십만 권 팔렸죠. 온 세계를 들썩 들었다 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힘이 있다 이거지. 우리가 관찰을 하면 비관찰, 나에게 관찰을 당하는 존재가 뭐예요? 내 뜻대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이 관찰자 효과로부터 그런 이상한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읽어보니까 맞아 안 맞아? 왜? 관찰자가 탁 나오면 광자가 에너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라.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나는 백만장자.
그러면 한 2, 3년 후에 뭐요? 돈이 막 벌려?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총각은 아, 이쁜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데 이 아가씨는 눈이 너무 높아서 자기 같은 거 안 봐, 안 쳐다봐. 그런데 이 여자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이 여자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신뢰가 많이 복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다. 요즘 기독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 여기 이제 싸구려 이빨을 했는데 이 이빨이 금디빨로 변하라, 금디빨로 변하라. 그럼 그 금리가 돼? 응. 그런 거 하는 교회 있어. 네? 그런 거 하는 교회 있어요. 바로 그게 다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너의 관찰, 너의 집념, 너의 믿음이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없다. 예수님이 무리를 다 걷습니다. 그럴 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받고 나서 안 빠져. 그렇죠.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안 빠져. 그렇죠.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베드로에게 미치는 중력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악령도 있습니다. 악령의 에너지가 사람을 무리로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나를 잘 모셔주면 내가 그 영적 에너지를 너에게 뭐요? 줄 테니까 너는 언제든지 무리로 걸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무당이 붕 뜨는 거 보여드릴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악령의 영적 에너지도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소변을 마셔도 병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왜 악령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듭니까? 만약, 응? 교주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도 아니면서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왜? 공중에 떠는 거 보여줄까? 무리로 걸어가는 거 보여줘? 와, 그러네. 와,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네. 신이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만든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해. 너희가 무리로 그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로부터 뭐예요? 나의 영적 에너지로 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와 안 빠지네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뭐예요? 큰 파도가 오니까 아 하는 순간 뭐예요? 빠져버려. 왜?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그분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는 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치는 중력을 지배해 주시고 계셨다. 근데 내 눈이 일로 가버린다 말이야. 내 눈이 뉴 스타트,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다가 또 이제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아는 모양이에요. 문자! 그럼 파도가 하면 빠진다 이 말이에요. 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렇다고. 철저히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무슨 소리까지 했냐고 하면,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뭐예요? 없다. 이런 소리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소리요? 우리가 뭐라? 신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무신론 과학자들이야.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게? 하하, 그 참, 그 사람도 웃기네. 그러면 내가 달에 전혀 관심이 없어 달을 안 쳐다보면 달은 없어지는 모양이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다. 이 우주의 주체는 누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이 광자를 관찰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그렇게 관찰하고 싶냐? 응? 관찰하고 싶냐? 그러면 에너지가 돼버리면 관찰이 못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관찰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하고 싶으면 내가 입자로 끝까지 놔둘게. 너희가 관찰을 하니까. 즉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 거야. 그래서 본래는 구멍이 두 개면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왜 입자로 있으면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를 비치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로 만들어서 파동으로 만들면 동시에 통과하지만 너희들이 꼭 봐야 되겠다면 그래 입자야. 그러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관찰할 수 있는 입자로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는데, 관찰자 그러면 너무 거창해요. 관찰자 말고, 이 뉴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이 관찰자를 명칭을 좀 바꿉시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찰 중에 제일 좋은 관찰은 무슨 관찰이요? 관찰 그러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뜻도 있습니다. 내가 잘 관찰해 보겠어. 네. 그 기분 나쁜 말이야, 그렇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짓을 한지 내가 세세히 관찰해 보겠어. 그런 뜻의 관찰자 그러면 그런 뜻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 관찰자 효과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네? 네? 관심. 아, 관심자 효과. 좋아요. 그것도 아직 상당히 유식한 명칭인데, 덜 유식하고, 좀 간단하고, 이, 누구에게나 탁 가슴에 와닿는 관찰을 뭐라 그러면 되겠어? 관심을 가진다. 아, 좋아요. 응? 보호자 효과. 아, 그것도 좋네요. 보호자. 네. 자, 더 쉬운 말로. 이제, 관심보다는 보호자가 조금 더 쉬운 말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보다 더 쉬운 말. 관계. 도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돌보심 효과.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돌보시고 계신다. 그 돌보심은 결국 뭐예요? 사랑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물질을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렇죠? 그런 얼음 같은 사람을 뭐요? 기체로도 바꾸고 수증기로도 바꿔주고 구도에서 작동을 안 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작동하는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에 생긴 변질을 회복해서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네 병을 고친다고? 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의사들도 그런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자기들 소관이라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의사였어. 그러나 하나님께만 이 모든 입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질된 것도 회복시키고, 가장 작동을 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의사로서 모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되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